무릇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대동법 시행에 자신의 일생을 바친 인물 김이오. 집권층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데는 오로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김육이 본격적으로 대동법 시행을 주장한 것은 1638년 그가 충청 관찰사로 재직하던 때였습니다. 예, 김욱이 살았던 17세기 조선사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전란으로 인해서 전국토가 황폐화되었던 시기입니다. 자의적인 수탈에 시달리며 백성들은 뼈를 꺾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수치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곡물을 거두던 전세와 집집마다 지역 특산물을 거두던 공납, 그리고 16세에서 60세 남자의 노동력을 징발하던 군역입니다. 특히 공납의 경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내야 하는 특산물의 양이 같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혹독할 수밖에 없는 세금 제도였는데요. 그러자 중간에 특산품을 대신 구해 납부해주는 박납업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박납업자들은 관리들과 짜고 백성들에게 몇십 배나 더 특산물의 물건값을 올려받으면서 백성들의 부담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자 김육은 특산물을 토지 1결당 쌀 12두씩으로 통일하는 대동법을 요청했습니다. 대동법은 가구를 단위로 부과하는 곡물을 토지를 기준으로 단일 품목인 쌀로 징수함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 수입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 제도입니다. 대동법 실시로 현물을 거두는 대신에 국가에서는 그것을 상품으로 구입함으로써 조선 후기 산업 발달에도 커다란 계기를 마련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사실 대동법은 이원익 등에 의해 광해군 1608년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1623년 인조가 즉위한 뒤 강원도 지역으로 확대돼 실시됐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동법 확산을 반대하는 양반 지주 계급에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농지가 적은 경기도 일부와 강원도에서만 대동법 시행을 찬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육이 충청도와 전라도 등으로 대동법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자 양반과 기득권 세력들은 강력하게 김육의 의견에 반대했는데요. 집권 세력의 강한 반발에 대동법을 시행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김육은 벼슬을 그만둘 나이인 70세에 의정에 제수됩니다. 당시 북보를 추진하던 효정대왕은 군사력의 강화와 함께 국가의 재정과 민생의 안정을 주도할 인물로 김육을 주목합니다. 이에 김육은 대동법의 시행을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김육의 반대파에서는 감히 출사를 조건으로 임금을 기망하고 압박했다고 김육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효정은 점진적으로 대동법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김육을 불러왔는데요. 그렇게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김육은 1651년 드디어 충청도에서도 대동법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후 김육은 1658년 79세의 나이에 전라도에도 대동법을 시행한 뒤 그해에 별세했는데요. 양반과 지주계층의 반대에 부딪혀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까지 무려 100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대동법 시행에 사활을 걸었던 김육. 게다가 화폐 경제를 위해 동전을 주조해 물물교환 경제활동에 머물렀던 조선 후기 상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조선은 유교이념이 지배했던 사회입니다. 특히 김육이 활동했던 17세기는 관념적인 주자 성리학을 지배 이념으로 했던 사회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김육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에 받았던 이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후대 김육에 대한 평가에도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역사학에서는 조선시대 당쟁사를 넘어 김육은 조선의 주요한 개혁가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동법을 시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김육. 군자가 학문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닌 백성에게 베푸는 데 있다는 그의 소신과 노력은 오래도록 우리들의 가슴에 남아있습니다.